생색 오졌죠? 아 뭐야 옷이 너무 그건데? 저 곡지 다 비치는 거 뭐야 저 곡지 다 비칠 것 같은데? 살짝 비치네 저 곡지가 오히려 남성스럽고 좋죠. 아, 저 곡지 너무 비치는데? 남성스럽고 좋잖아요. 에반데? 아, 너 옷이 너무 좀 그거네. 저 곡지 너무 비친다. 랄프야, 뭐 위에 이렇게 덮을 거 하나 주라. 아니, 잠바는 좀 아니고 너무 덥지, 그러면. 아, 그 바람막이. 테무에서 산 거. 테무산 바람막이. 테무산 바람막이 좀 갖다 줘. 아, 너 옷이 너무 얇아가지고. 머리는 무슨 무한도전, 무한상사 정과장 머리를 했어요. 아, 넘기기가 이제 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니플 패치를 붙이시죠.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뭐 쪽가리로 좀 자를까요? 티셔츠 답답하냐고 하냐. 전혀 안 답답하고 약간 몸에 끼어서 뭔가 좋아. 그 몸에 끼는 그 느낌이. 이게 약간 그 느낌 들어. 그 뭐래. 이게 옷이 폴리에스테르, 폴리 100%로 돼 있어가지고. 예. 좋네. 괜찮죠? 진짜 몸이 옷을 입네요. 곧 코왕. 고맙습니다. 예. 딱 달라붙는 게 좋다고. 시끄럽고요. 여러분들. 밥 시켰니? 오케이. 오늘 밥부터 먹고 시작할 거고, 제가 굉장히 오래 잤어요. 어제. 어제 좀. 1시인가 잤는데 1시 조금 넘어서 한 2시? 2시 고쯤에 자갖고 아까 9시쯤에 일어나서 그러고 잠깐 나갔다 왔죠. 외출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밥도 테무에서 시키냐고. 아니 밥은 테무에서 안 시키죠. 예. 빈정거리지 마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아, 어제 그리고 저 풀영상 댓글에 좋아요가 많이 찍혔어요. 이게 진짜 그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지점을 짚어주시면서 거기다가 예의도 바른 그런 풀영상 구독자가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니야. 안 없앴어. 기모찌? 한 키모찌? 네가 없앴구나. 랄프 왜 없앴어? 대댓글 때문에 아, 악팩트 뭐 어쩌죠 한 그러면서. 키모찌? 코트성님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겜방 와서 이제야 풍선 사봅니다. 해음. 아이고 우리 벌구형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벌구형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게임방 와갖고 이제야 풍선 게임방에 계세요? 아들이랑? 와 아들이랑 같이 무슨 게임해? 카트? 한 롤? 키모찌? 앙 키모찌? 벌구형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짱 고맙다 100개. 재윤이 어서와. 재윤아 반갑다잉. 어서오고. 벌구형님. 아 발로란트 한다고요? 근데 이 시간에 PC방에 있으면 안 되는데 신고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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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게요. 미성년자가 9시 넘어서 PC방에 있는 거 신고할게요. 아, 보호자면 상관없어요? 까비. 제가 보호자인데요, 씨발이래. 아이, 장난으로 얘기한 거지. 아, 진짜? 법이 그래? 신기하네. 500개 졌는데, 신고. 사적 제재 할게요. 네.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람막이 진짜 좋다 이거. 거의 반팔을 입은 거랑 똑같은 느낌? 오히려 반팔 입은 거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네. 진짜 얇다. 여름에 입기 딱 좋네. 태무 좀 그만 사라고? 왜 태무를 그만 사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반박 좀 해주시겠어요?
테무가 좋은 이유는 값이 싸고 품질이 괜찮아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예. 아이 발암물질 옷이라고?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무슨 발암물질이 어쩌고저쩌고. 이번에 또 샀어요 테무 옷을. 이건 이제 바이크 바람 빠졌을 때 급하게 바람 채우는 공기압 주입기고요. 요거는 이번에 또 샀습니다. 예. 또 샀어요. 어. 주소 나오고 안 나오고 조심하세요. 주소 이미 나왔어. 괜찮아.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쁘잖아. 이게 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셔츠가? 어. 바람물질 뉴스 나왔어? 어, 빨아서 입으면 그만이야. 바람물질 안 빨린다는데요? 안 빨려? 예. 확인. 아, 잠깐만. 개인정보 너무 나오는데? 아, 그만. 개인정보 너무 나오는데? 어, 개인정보 너무 나온다. 미안해. 랄프 핸드폰 번호까지 노출돼버렸네. 에? 어, 번호 팔게요. 아니 지금 몇 명 안 보니까 상관없지. 어. 아 지금 입고 있는 거 바람막이 얼마였지? 어. 지금 바람막이. 발송됨. 더보기. 에? 바람막이 산 정보가 없는데? 알리에 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알리에 샀다고? 알리에서 안 샀어. 아니면 그 여러 개 같이 껴있나 보다.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어. 남성용 초박선 프로텍티 풀집 후디 지금 입고 있는 거. 어. 아니 초박이라는 말은 콘돔에서나 쓰이는 말인데 어떻게 바람막이에 초박이란 말이 있냐. 초박형이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바람막이가. 어. 웃기다. 그 초박형이란 국어사전에 있네. 명사로 매우 두께가 얇은 형태래요. 아 매우 두께가 얇은 형태. 예. 그게 이제 초박형 바람막이야. 예. 너무 좋다. 나같이 열맞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예. 여기 있네. 이거 18,000원이네 이게 18,000원이야 여러분들. 어 괜찮지 않아? 어, 이거 나오잖아. 이거 근데 내가 왜 그 평상복으로 입을 게 아니라 베트남 갔을 때 입으려고 산 거야. 요거. 어.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거거든. 어. 가격 봐. 사이즈 120임. 근데 나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때도 어깨 때문에 115 입었어요. 110, 115 이렇게 입었어. 배가 좀 껴서 그러지. 어, 딱 맞긴 해. 120면은.
말랐을 때도 내가 68kg가 최저 몸무게였거든. 키180 넘고 나서 최저 몸무게가 68kg였어. 신검 받았을 때. 그때 21살이었는데 그때도 윗도리를 115 입었었어. 어깨 때문에 115 입는 거 어깨 개 넓은 건데. Why? 이거 봐봐. 근데 등 봐봐봐. 어깨 넓대니까. 어지러워. 근데 목이 짧긴 해. 어깨는 넓은데 목이 짧아. 목이 개 짧아갖고 제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이 폴라티예요. 예, 폴라티를 입으면은 원래 폴라티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나는 턱을 감싸버려. 목이 짧아가지고. 예. 근데 목이 짧으면 좋은 점이 기절을 잘 안 해. 싸울 때. 예. 상대방이랑 주먹으로 이렇게 투닥거리다 보면은 서로 진짜 결정타를 날릴 때가 있거든. 근데 난 맞고 잘 다운이 안 되지. 목이 두껍고 이제 짧아가지고. 예. 이때가 마지막 입었을 때였지, 폴라티를. 네. 졸업사진. 아, 맞아요. 성지고 고준표 시절 맞아요. 저때 딱 그 저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예. 고준표 시절. 아시는구나, 고준표. 예. 저때 몸무게가 68kg 였다니까? 홍준표 아니에요. 예. 아, 미안한데, 홍준표 아니고요. 지금 청라 주호남이라고. 머리가 주호남 머리긴 하네요. 홍준표 씨. 아, 그리고 말이죠, 저기 이제 오늘 라이딩 방송 있어요. 오늘 라이딩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고 나서 10시까지 제가 저기 가평에서, 예, 그 세하랑 오랜만에 라이딩 방송 하려고. 세하 아시죠? 세하. 예, 그 세하랑 오랜만에 라이딩 방송 하려고 가평 가기로 했어요. 가평. 그래서 가평 갔다가 저기 황금박쥐 캠핑장이라고, 예전에 그 황만장이라고 그 카페에서 제가 10시간 정도 시간 보냈는데, 그때 햄버거 세트 먹고 에이드 하나 더 빨고 아 하나 더 빨고 그래가지고 한 27,000원? 예, 그 정도 돈 쓰고 카페에서 한 10시간 정도 시간 태웠던 그곳이거든요. 거기 사장님한테 작년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아까 저 카페 닫을 때 그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예,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제가 꼭 저 아는 지인들 끌고 좀 가서, 예,
와서 좀 많이 팔아드릴게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이 나오는데 너무 좀 작다. 글씨가.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할 동안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태백이 영상 찍으러 가다가 너무 더워서 쉰다는 것이 그만 7시간 가까이 10시가 아니었구나. 7시간이었네. 7시간 가까이 힘세를 졌네요.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사람들과 꼭 와서 캠핑도 하고 영상도 찍으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네이버 팬카페입니다. 오늘 황만장 포스팅했는데 아까 오신 손님분들 중에 사진 찍으러 오셨더라고요. 오늘 너무 죄송했습니다. 아, 민폐 아니에요. 한숨 주무시고 가시는 라이더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도 바이크 타고 장거리 가면은 카페에서 꼭 눈을 쉬거든요. 날이 너무 뜨거워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되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를 이제 갔다 와보려고. 요 때가 언제였냐면은, 야, 1년이 안 됐네. 한 10개월 됐네, 10개월. 10개월 됐네, 10개월. 네, 그래서, 갔다 오려고. 그래서, 이따가 10시에, 아침, 오전 10시? 오전 10시에 이제 그 가평에서 세아랑 만나가지고, 아니다. 나는 저기로 가는구나. 파만장으로 가는구나. 파만장까지 10시까지 가기로 했고, 파만장 10시 이후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세아랑 가평에서 만나가지고, 예, 홍천에 있는 강원도 저기 춘천 초입이야. 거기에 황금박쥐 캠핑장 갔다가 그러고 오려고 합니다. 예. 전날 저기 그 카페에다 포스팅 했던 거 한번 볼까? 세아가 아니라 세하. 세아는 여자 라이더 유튜버인데 일황이야. 그러니까 바이크 유튜버 일황 세아튜브. 세아튜브 맞나? 아닌가? 아니네. 누구 후시지? 세아 로그구나. 이분이 일황이야, 일황. 할리 타시는 여성 그 라이더 분인데 엄청 고우셔서 이분이 일왕임. 안녕. 예. 네. 일왕. 저 이제 민초라고 있어. 민초 튜브? 민초 유튜브? 뭐 민초라고 또 한 분 또 계시는데 저 두 분이 일왕이야. 라이더 그 바이크 유튜브, 아니 바이크 판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자분들이 제일 인기가 많아. 아무래도 남초침이다 보니까 여자가 바이크 탄다? 그러면은 평상시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를 증명받는 부분이 이제 동성에게 증명받진 않죠. 거진 남자들에게 증명을 받죠. 예. 우리 남자들도 수컷으로서의 어떤 매력을 증명받을 때 여자들한테 이제 뭔가 그런 여자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겠죠. 예. 그래서 그 보통 평상시 이제 사회에서 여자로서 이렇게 증명받는 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계가 한 레벨 10까지 있다 그러면은 한 레벨 4, 5쯤에 평범한 여성분들도 이제 바이크를 타고 하면은 거기 이제 남초 취미에 들어와서 그 영역에서 놀다 보면 그 가치가 7에서 8까지 3단계, 4단계 올라버려. 예. 그냥 라이더 복장 안 하고 바이크 안 타고 그냥 평상시 사회에서 보는 입장으로 본다면 한 레벨 4, 5쯤에 계신 여성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도 바이크를 탐으로 인해서 3에서 4까지 갑자기 수직 상승해.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걸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속된 말로 여왕벌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지. 왜냐면은 뭐 다 같이 바이크를 타고 뭐 카페를 가더라도 여자 동호회 사람이 있으면 주차를 할 거 아니야.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브레이크 잡고 엔단 놓고 이렇게 사이드 스탠드 옆으로 탁 쳐가지고 이제 놓는데, 주차를 잘 못하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민영이라고 치면 민영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빠 갈게 해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민영씨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내려 헬멧 벗어, 이렇게 헬멧 벗어 딱 놓고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끌바로 바이크 끄는 걸 끌바라 그래. 끌바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사이드 스탠드 딱 채우고 하고 딱 잠금 버튼 누르고 키 딱 빼가지고 가자 이런 거지.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여왕벌 문화가 이제 됐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고맙고 되게 과잉 친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맙다. 그래서 되게 좋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게 있지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왕벌 문화가 생기는 거야. 당연해져 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사람들이, 야, 여왕벌 다 됐구나. 여왕벌 화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 여자들끼리 동호회 만들고 여자들끼리 다니고 좀 상여자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인간 군상들을 볼 수가 있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왕벌이라는 좀 그런 안 좋은 편견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나는 그런 나약한 여자가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이제 바이크 탄다고 하면 약간 좀 편견 어린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그게 이제 싫은데 이제 좀 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뭔가 좀 행동을 우악스럽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 예. 내가 지금 운영하는 방도 여자애들이 몇 명 이렇게 노크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방에다 물어봤지. 저 혹시 얘들아, 여자 라이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우, 형님, 그 길은 건너시면 안 돼요. 아유, 형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 정말, 예.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다들 뭔가, 경험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절레절레 해가지고 우리 방은 다 남자들밖에 없지. 생각해봐. 남자가 한 80명인데 여자가 한두 명 껴있어. 어떻게 되겠냐고. 맞아, 이게 좀 아무래도 남초 집단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 여자들끼리 어울리는 곳인데. KBS 9시 기자님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기자시네요. KBS 9시 기자. 기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네, 기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 보시면 안 되는데. 예. 네, 이 저널리즘을 공부하려면 말이죠. 예. 그죠? 이런 걸 보면 안 되겠죠? 아, 진짜 기자분이세요? 오, 일보이지만 기자분이시라고. 아, 정말요? 뭔 놓고 갔다 왔는데? 10분 전에 왔네. 풍선 몇 개예요? 예. 미스테리는 풍선 몇 개냐면은, 벌구 형이 오늘 미스테리를 보면서 아들과 같이 발로란트를 좀 하고 싶구나. 그렇다면은 몇 시에 갈 계획이야? 아들이랑 PC방에서 몇 시에 집으로 귀가할 거야?
아 둘이 따로 게임하고 있어? 너는 발로란트 안 하고? 야, 저 아들이랑 같이 PC방 가준 아빠라니. 내가 늦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뭔가 좀 이런 현대 좀 그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 다래끼 날라 그러나 눈이 왜 자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물감이 있지. 문화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너는 방송 보고 있고 아들은 게임하고 있고. 아 좋은 부모다. 좋은 아빠네. 집에다가 컴퓨터 안 놓는 거 되게 현명한 것 같다. 요즘 애들 게임에 빠져버리면은 진짜 뭐 밑도 끝도 없더만. 어? 게임 중독 때문에. PC방 데려가는 거 진짜 잘한 선택이다, 야. 집에다 절대 컴퓨터 사주지 말고,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절제력 있을 때, 그때 컴퓨터 사줘. 좋겠다. 아들 몇 살이야? 아니 집에 컴퓨터 없어 타자를 못 배운다고? 타자는 한컴 타자 연습 97이면은 뚝딱이지. 왼쪽 손가락 미음, 오른쪽 손가락 새끼, 저 세미콜론 여기다 딱 대놓고. 저도 컴퓨터 학원 다녀. 나는 어렸을 때 그래도 좋았던 게 약간 그 밀레니엄 그때 붐이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우리 엄마가 그 컴퓨터 학원을 보냈었어. 컴퓨터 학원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약간 컴퓨터 학원 다니고 이런 게 학원 자체가 약간 학원가가 좀 약간 붐이었어. 그래가지고 저 많이 배우고 그랬지 그때. 그때 컴퓨터 알게 됐지. 그래가지고 그때 한컴 타자 연습 맨날 학원 가면은 그거 켜주고 그러면은.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던 시절이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다고? 윈도우에 지금도 윈도우 익스플로러 쓰면은 그 저 뭐라 그러냐 이런 프로그램 보고 인터넷 프로그램 보고 뭐라 그러지? 인터넷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뭐 브라우저가 원래는 한때는 다 모두가 한 90%가 많이 썼었지. 익스플로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근데 익스플로러 전에 나왔던 걸 썼었지. 나는 윈도우 95부터 했기 때문에 윈도우 95, 98 미, XP, 7, 비스타는 똥망작이고, 넷스케이프, 그렇지. 넷스케이프 알고 있네, 재윤이도. 넷스케이프를 썼었지, 옛날에. 한글도 아니었음, 거기다가. 진짜 딸피의 전유물이다 이게. 이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 도스 시절이었지. 그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맨날 한컴 타자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때 타자가 한 1500타 정도 나왔어. 무슨 소리시죠? 1500타 진짜로 1500타 나왔었어. 1500대를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1500타가 나왔었어. 지금도 500타, 700타는 나오지. 지금도 500타, 700타는 나와. 많이 줄었지. 리얼이지. 이따 보여줄까요? 500은 인정하거든요. 700은 아, 족발이 이게 뭐야, 근데. 더 있어요. 양이 없다고요? 뭔가 족발이 너무 까만데? 당일 삶은 거 맞아? 네.
키보드에다 방제도 바꾸고 해야지. 뒤에다 추가할게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우고 당일 왜 영어로 쓰니? 어. 당일 삶은 삶았을까요? 이 족발? 어. 당일 삶았을까요? 이 족발? 아. 자. 메이플 기본 머리. 900머리입니다. 어. 주원함 머리예요. 주원함 스타일. 야. 이 족발 좀 보세요. 예. 형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몇 개야 대화 흐름 뭐지 시오비오. 아 그래 그래 미스테리 너 PC방에서 언제 가냐고 집으로 내가 먼저 물었잖아. 네가 대답을 안 했잖아. 네가 PC방에서 언제 퇴근하는지 내가 그걸 알아야 내가 미스테리 언제 할지 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지. 아이 씨발 유튜브로 어 유튜브로 봐. 이 새끼 나랑 기싸움하고 있어. 어. 네 아들내미나 잘 챙겨라. 야 저기 저 앞접시 없니? 밥 좀 드릴까요? 아니 아들내미 잘 챙기라고. 뭐 내가 패드립 쳤나? 어, 아 몇 개냐고? 몇 개냐면 아니 싸게 해줘. 와이프한테 걸리면 쫓겨나니까. 그래 그럼 너 1200개만 쏴. 원래 1500개 얘기해가지고 네가 2000개 채우기를 바랬거든. 근데 1200개만 쏴라. 아. 그러고 나서 네가 만약에 집에 가야 되고 그러면은 아 저 집에 가서도 볼 수 있으니까 미스테리는 내가 봤을 때 한 3시나 4시면 할 것 같아. 응 안 봐. 응 꺼져. 응 꺼져. 어 500개 잘 쓸게. 응 꺼져. 앉아라 옆에. 밥 먹자. 족발에 대해 궁금한 게 계신가요, 태훈님? 아, 족발 전문가세요? 글쎄요, 족발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 없어요. 족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예. 자 이거 채팅창에 옮기고 먹자. 드시죠. 어 잘 먹겠습니다. 어 족발 오랜만에 먹네. 족발은 차갑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뜨겁게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대세는 사실 부들부들한 족발이죠. 차가운 족발 잘 안 먹죠. 그렇죠. 딱 저 부위가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족발 약간 그 대법관들. 야 족발은 차가워야 진짜지. 예로부터 족발은 말이야 해가지고 뭐 차가운 족발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건 그런 거 꼭 아니고요. 취향인 거니까. 예. 자 아기 배춧잎에다가 족발 하나 싹 얹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저 새우젓 싹 얹고요. 그리고 편마늘 두 점 싹 얹어가지고 그대로 예, 그대로 한 입 싹. 괜찮나요? 맛이 맛있다. 다행이네. 최근 리뷰가 좋아가지고 시켰거든요. 근데 족발 너무 까매. 족발 삶을 때 맨 밑에 있던 새끼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와 1500개로 해줘라. 이번만 어떤데 코트 형님 해음. 아 그래. 야 근데 몇 시 할지는 모른다. 몇 시 할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하긴 할게. 너가 1000개 쌌으니까. 아 유튜브 본다고?
근데 욕질이야 이 씨발 새끼야. 어떤 애고 욕짓거리야 이 개새끼야. 아들내미도 있고 너도 한 어? 가정의 아버지면 새끼야. 말하는 걸 좀 싹수 있게 PC방 가가지고 죽여버리기 전에 입으로는 어? 못하니까 저 채팅. 그거 맞지, 그거 맞지, 그거 맞지.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원래 근데 좀 꽃바귀들이 예전에도 막 반말하고 반말 짓거리고 막 욕 짓거리하고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개짝해. 졸라 예의 발라. 어, 그게 내가 봤을 땐 포스에 그 저 눌려서 그런 거야. 그렇죠. 너 아, 나한테 함부로 한 사람 한 번이라도 봤냐? 못 보죠. 못 봤지. 네. 그래도 랄프가 한 6년 네. 같이 있어갖고 이제 안단 말이야. 눈치를 봐요 오히려. 맞아. 맞을까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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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을까봐 보는지 아니면 좀 무서워서 그런지. 예. 일단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 포스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 걸고. 예. 싸움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싸움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죠. 예, 살인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유해진 거지. 일반인 시절은 일반인일 때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사람을 보면은 미간의 그 가운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점혈? 어, 혈도? 혈도가 다 보여요. 여기랑 피가 흐르는 길이 여기랑 여기랑 그냥 주먹으로 나는 세게 때리지도 않아. 그냥 팍 꽂으면은 그냥 그대로 기절하는 약점 사람 얼굴 보면 나는 턱이랑 뭐 이렇게 미간 여기랑 여기 혈점 이런 데 얘기했어요. 거기가 다 보여 갖고 거기만 노리면 되니까 한 방에 그냥 초살이죠, 초살. 예. 이거 내가 봤을 때 뒷다리 같다. 이거 어떻게 먹어? 살코기 응축된 이 네모난 큐브 이거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봐봐. 이게 맞아? 이게 어떻게 족발? 이게 어떻게 리뷰 좋은 족발이야? 아니 이거 살코기 완전 응축해갖고 완전 짜부 시켜놓은 거 이거 엄청 뻑뻑할 텐데 이거 누가 먹어? 맛있다는데요? 맛있다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맛있고 제가 먹어볼게 이거. 엄청 뻑뻑할 거야 그거. 당일 삶은 거 아닌 것 같아. 당일 삶았다고 해놓고 아침에 삶은 거 아니야? 그쵸, 당일은 당일인데. 그렇지,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지. 어, 지금 12시 12분 남았잖아요. 12분 뒤에 삶으면 그게 당일 삭촉발이라는 거네. 개 뻑뻑하지. 근데 맛있다. 닭가슴살 응축시켜놓은 거 같지. 그래. 족발은 가서 먹어야지, 진짜로. 아니, 가서 그러니까 포장을 해와야 되나? 당연히 싸는 건데, 육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색깔이 너무 까매. 당연히 삶은 거 절대 아니야. 맞아, 맞아. 너무 까매, 너무 까매. 이번에도 역시 실패했다. 이제 블랙리스트 한 개씩 넣어가는 거예요. 벌써 네 군데예요, 족발집이. 제가 청라에 족발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잘하는 집도 있어. 일단 나는 뭐든지 제주 들어가면 조금 약간 맛이 상향평준화 되는 것 같아. 제주. 식당 이름 앞에 제주 붙은 데 은근히 많거든. 제주랑 연관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업주님들 전부 다. 이번에 막국수 안 시켰어. 좀 막국수 싫어해서. 요부인 맛있네요. 요부이 괜찮네. 네. 이 콜라겐 덩어리. 부드럽네, 저 부인.
근데 아까 먹은 건 좀 딱딱하긴 했어. 턱 빠지는 줄 알았어. 아니 머리가 이제 좀 기니까 머리를 이제 올백으로 넘기려 그래도 머리가 안 넘어가. 자꾸 밑으로 내려와. 올라갔다가 스르륵 하고 내려오지. 삼촌이 족발집 한다고요? 당일 삶은 부분은 뼈 부분에 노란색이 짙은 건 당일이 아니라고. 삼촌분 전문가분 맞으세요? 아무리 봐도 뼈에 노란색이 없는데 족발에 어떻게 노란색이 껴있을 수가 있지? 막국수를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족발 드실 때 어떤 사이드 메뉴를 곁들여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와이프 차 딜러 하신다고? 진짜? 근데 딜러분들은 다 뭔가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싸게 해주는 게 맞아? 그냥 싸게 해준다는 거는 싸게 해주는 건 없고 사실 뭘 하나 껴주는 거 아니야? 그지? 뭘 하나 껴주는 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뭐 밥솥을 준다든지 뭘 좀 껴주는 거 그런 걸로 가는 거잖아 보통. 자기가 손해보면서 파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실적만 늘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딜러는 나는 없다고 봐. 썬팅도 형이 맞지? 햇반 필요 줄게. 아 썬팅. 아 빵 피로 준다는 거는 그냥 피를 안 먹고 그냥 진짜 딜러 가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고맙지. 족발 맛없는 게 맞아. 써. 쓰다. 써요. 여기 이 저기 이 부분 있잖아. 네, 콜라겐 부분. 존나 써. 에휴, 실패했다 또. 이거 리뷰 쓴 사람들은 다 뭐 저기 알바들인가? 몰라. 박강동 아저씨가 족발 쓴맛 나는 건 끓일 때 안 저어서 그렇다고. 그냥 리뷰 딱 지금 남기면 되지 않을까? 족발이 너무 써요. 당일 삶은 거는 모르겠네요. 그 여부는. 근데 좀 쓰네요. 다들 좋은 리뷰만 달려있는데 혹시 제가 몰카 당하는 건가요? 이거 저 빼고 다 몰카 중이신가요? 존나 쓰고 맛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리뷰가 좋아요 이 집은? 가족이요? 놀랍게도 여기 지금 주문 2위에요 이제.
전체 주문 2위? 예. 1, 2위는 걸러. 그때 거기 얘기고. 1, 2위는 걸러. BJ님은 마늘 족발이나 냉채 족발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뭔가 저는 뭔가 저는 좀 뻘짓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뻘짓거리. 족발에다가 막 기교를 너무 부리는 행위. 뻘짓거리라고 생각이 들어. 세페 가져올까요? 불족도 마찬가지고. 마늘보쌈도 마늘 그 소스를 갖다 위에다 끼얹잖아. 똑같은 거라고 봐. 어? 얘가 메인이었니? 얘가 메인이네. 얘는 좀 대내고. 너 아웃. 야 이거네. 뭐가? 응. 그래 약간 빛깔이 살짝 이래야지. 쓰나요? 써. 그냥 메인 아니었네. 그냥 살코기가 많아 보여서 맛있어 보였던 것 뿐이지. 쓰네 아직도. 별로다 이 집. 저 블랙리스트에 적어놓고. 아 목 맥혀. 아. 족발을 못 먹히면 안 돼. 파마요? 파마 안 할 거예요. 맛있죠. 아, 탄산 먹어버리니까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아. 그래도 먹어야죠. 아까운데. 알배추도 맛있습니다. 아, 이 집 배추 맛있네. 오늘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하는데 머리가 위로 안 가고 자꾸 떨어지길래 그냥 냅뒀어요. 이제 소년시대 임시한 머리네. 그건 아니다. 마스크 걸 조언한 머리. 그렇지.
근데 리뷰를 달 때 진정성 있게 써야지. 거기다가 아 이 집 배추가 참 맛있네요 히히 이러면서 음흉하게 돌리잖아? 그러면 100% 고객센터에서 지워줄걸? 이 사람 리뷰 장난식으로 달았다고? 진짜로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 족발 쓰다고. 리뷰 보고 속은 기분이었다고. 근데 백종원 아저씨급 가가지고 족발 맛이 왜 이래요? 이러면은 그때 표정 일그러지지. 그런 안 좋은 별 한 개짜리 댓글 한두 개로 사장님들이 저기 하겠냐? 리뷰만 천 개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자영업자한테 영향이 있죠. 낮은 별점 댓글이 리뷰가. 그래서 이 족발 얼마인데? 4만 원이야. 다 버려야 돼. 배추 맛집이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 고기의 단면부를 보면은 딱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단면부를 보면은 엄청 질겨 보이잖아, 그지? 이런 느낌이라니까. 어. 시커멓잖아, 족발이. 안 되겠다. 야, 전화해라. 안 되겠다. 야, 전화해. 전화에 한마디 해야겠다. 4만원 받고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야, 전화해. 안 되겠다. 전화해. 이건 진짜 아니다. 네. 네. 전화 받으시면 줘. 아니, 이걸로 하게. 아니, 네 번호로 해. 아, 제 번호. 아, 네 번호로 해. 네 번호로 해. 아, 형. 저 끝으로 와요. 시원하게 따져줄게. 이거 아니다 진짜. 너무 따졌는데요? 어? 런 때렸어? 예. 네. 아 마지막 이제 남은 거 짬 처리해버리고 그냥 문 닫았구나. 짬 처리구나. 예. 네. 리뷰가 2만 500개예요. 난 사진 찍고 별 두 개로 해라. 별 한 개는 너무 악의적으로 쓰는 것 같으니까 별 두 개로 해. 아니 내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니지? 넌 어때? 맞으세요. 어? 전 족발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족발이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대 이해합니다. 평균 이하다 이 말이 맛이. 그치. 손이 안 가요. 어.
아 진짜로 이 사람들은 뭐냐고, 이 사람들은 저거냐고, 알바냐고. 아, 내가 뭐 몰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만에 시켜먹는데 여전히 맛있대요. 부드럽고 맛있대요. 족발 쫀득 맛있대요. 예? 최고의 맛이라는데. 보세요, 이 사람 족발은 왜 이렇게, 우리 족발은 왜 이렇게. 어,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리뷰 족발은 이렇게, 우리 진짜 짬탈이 당했어요, 진짜로. 색깔 봐봐. 다르잖아요. 이거 필터 쓴 것도 아닌데. 색깔 봐, 색깔. 아, 야, 리뷰 쓰자. 응? 응? 다른 사진 봐봐요. 보쌈 잘 나오네, 여기. 아니, 이거 봐봐요, 이거. 족발이 이래요. 이런다니까. 이 사람 봐봐, 다른 거 봐야겠다. 아, 이제 뭐 흑인 족발도 아니고, 이렇게. 까매 족발이. 이것도 좀 까맣긴 한데 이것도. 아. 보쌈 족발은 늘 이곳에서만 먹는데. 이게 논란이야? 여기. 시켜라. 리뷰요? 어. 안 되겠다 이거. 몇 개요? 맛 두 개. 양. 양은 괜찮아. 양 4개. 추천 2개. 사진 선택. 족발이 너무 써용. 아니 내가 반대로 저거. 네. 리뷰를 보고 참 기대를 했습니다. 리뷰를 보고 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너무 써요. 너무 써요. 퍽퍽합니다. 퍽퍽합니다. 이 시간에 시키면 마감 시간이라 제대로 안 챙겨주신 것 같네요. 마감 시간이라 그런 걸까요? 시간이라 그런 걸까요? 다른 분들 리뷰에는 색깔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촉촉해 보였어요. 다른 분들 리뷰는 촉촉해 보이는 족발이었습니다. 촉촉해 보이는 족발이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돈 버린 기분이 들어요. 돈 버린 기분이 들어요. 까지예요? 올립니다. 아 진짜 너무 흑족발이야 이거. 맞지? 등록하시면 수정할 수 없대. 등록합니다. 응, 등록해. 너무 흑족발이야, 흑족발. 너무 시커매 지금 족발이. 살짝, 그러니까 색깔이 살짝 약간 갈색빛이 살짝 돌면서 탱글탱글하고 투명한 느낌이 살짝 있어야 되거든. 기름층도 그 윤기 있는.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좀 맞냐고. 컷. 편의점 족발은 오히려 맛있어. 거긴 이제 이런 뭔가 잡내 같은 게 안 나. 일단 빨리 치웁시다. 예. 놔두면 가져가신다고요? 이 놔두생이 가져가세요. 아, 집 앞에 놔둔다고? 예.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너무 새카맣고. 이 무지까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죄 없는 고기를 때려요. 치웁시다. 좋습니다. 담배는 펴야겠다. 아유. 이제 이거 토라시 치우고 올게. 아, 진짜 이 족발은 진짜 아니다. 이게 뭐야. 아니, 색깔이 너무 하이에나 색깔이야. 하이에나 족발인가? 이거 돼지가, 이거 돼지가 아니라 하이에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족발이야 이거. 에이, 별점 한 개 줄 걸 그랬다. 한 개 주면 너무 좀 그래 보이니까 두 개 준 건데. 커피 하나 주라. 배추가 맛있어서 다행이었다. 배추가. 아, 그래도 한 끼는 뭐 먹었, 한 끼는 먹었어. 저 머리요? 머리 괜찮지 않아요? 볼륨감이 없을 뿐이지. 볼륨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머리 얇아가지고 축 처지는 것 같아. 라이프나 담배 좀 주라. 설마. 빠바바밤. 담배 없으시죠? 기다려서 사올게. 그 지하 주차장에 형 바이크. 담배 있어요, 형? 형 지하 주차장에 형 바이크 있어. 바이크 있다? 어. 언제 하셨대요? 거기 원래 들어 있었어. 바리 가방에 있어. 어. 에휴. 랄프야, 키보드를 주고 가야지. 키보드가 없으니까 내가 바꿀 수가 없지 않니? 아, 방지요? 키보드를 좀 줘야지. 주고 가셨어야죠. 오늘 상차림 가나요? 예.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오히려 난 조아님 때문에 가겠습니다. 오늘 상차림 비용은 6,000개로 갈게요. 어제 원기옥 터졌거든요, 별풍선.
예. 비비큐는 3천 올리고 코트는 20만 올리고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오늘 6천 개만 받을게요. 네. 랄프가 와야 이거 바꿔줄거든. 잠시만. 약발만 그립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랙 드려도 될까요? 아, 랄프 담배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와? 담배를 한 다섯 보로 사다 놓을까? 피게 된다고? 아니야. 나는 진짜 하루에 많이 피고 싶어도 많이 못 피고 그런 느낌이라서. 사온 거니 아니면은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야? 네. 엘리베이터 안 오더라고요. 라이터 안 있으면 좋겠네. 아, 드디어 담배를 피네. 드디어 담배를 펴봅니다. 하루에 한 6개? 5개, 6개? 그 정도 펴요. 많이 안 펴요. 담배풍? 담배풍은 커녕 컨텐츠 상차림 비용 돈을 채워질까 말까다.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어저께가 8,000개였고 어제는 진짜 캐티언냐님이랑 또 페이커님이랑 두 분이서 별풍선을 한 15,000개 정도를 거의 양분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어제 되게 많이 받았었고. 대상역. 아이고 벌구야 고맙다. 우리 벌구 너무 고맙고. 저희 방송 트럼프도 봐요. 예, 보셨죠? 예, 예, 진짜예요. 아, 공화당 그런 거 잘 몰라. 나 그런 거 잘 몰라. 공화당, 민주당. 아, 시진핑은 좀 그래. 시진핑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 많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자. 그렇게 볼 수 있다. 습금평은 좀 그렇지. 랄프야, 상차림 비용을 2,000개 줄이도록 하여라. 저건 어저께 시가였고 오늘 시가는 딱 줄여져 있지 않나요 지금? 아, 그렇죠, 줄여져 있네. 어, 좋아 좋아. 자, 1시 안에 참 그 채워지면은 정말 좋겠다. 배그 영상이 올라왔네. 뭐야 이거? 이 커먼, 커먼. 고마워, 고마워. 이거 보고. 한 우아지. 프라이팬으로 쳐 죽이네. 야, 이런 플레이를 하네. 재밌어 보이네. 제가 앞머리 조금만 더 길면 이제 귀 뒤로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 뒤로 이렇게 딱 넘겨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한참 더 길어야 돼. 한 4개월 정도 더 길어야 될 것 같긴 해. 예. 중간중간에 이제 거지존 생길 때마다 머리 살짝 다듬어주고. 쟤도 내보내. 머리 파마 안 한 거예요. 그냥 머리 이제 말리다가 뒤로 안 넘어가니까. 예.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한 건데. 좀 저는 만족스러운데 시청자분들이 주호남 머리니 뭐니 이런 얘기 하시네요. 아 맞다, 나 어제 치과 가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스케일링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제 이빨을 닦고 나니까 이 아랫니 여점에, 까 내가 그려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랫니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아랫니가. 이게 아랫니가 맞나? 아랫니에 이렇게 뭔가 그 치석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살짝 폈더라고. 원래 이게 아랫니 뒷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만 볼 수 있잖아, 그 각도는. 사실 거울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조금 이렇게 치석이 있는데 거뭇거뭇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앞쪽으로 치석이 이제 옮겨지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치과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이빨을 그냥 되게 열심히 닦았어. 열심히 거의 차인표 칫솔질을 하고 나서 하고 딱 봤어. 근데 진짜 사라진 거야. 앞니빨에 있던 그 치석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미용실이래. 치과 갈 필요가 없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칫솔질을 너무 심하게 하면 치석보다 잇몸이 녹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칫솔질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옷이 이거 왜 이래? 여기 안 내려가네? 왜 안 내려가지, 이게? 됐다. 아니. 옷이 안 내려가. 옷이 너무 작다. 배불러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폰 안 샀어요. 폰 사야 되는데 갤럭시 24가 가격이 100만 원이던데요. 예. 또 방송에 또 투자해야지. 방송용 폰이지. 방송용 폰. 그러니까 이게 내 지금 실내 방송용 저 미러리스 카메라가 렌즈값까지 해가지고 한 80만원 정도인데 이게 폰이 100만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되게 좀 그렇다는 거지. 여기한테 순화했는데 알리바이 만들어야겠다. 영대 품들 좀 사. 야,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데 왜 여캠한테 풍을 쏘니? 가정 파탄나고 싶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아서 하게 미스테리나 길게 해줘. 그래.
자, 그럼 20분 남았고요. 1시부터 컨텐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상차림 비용 6,000개거든요. 요거 빠르게 채우고 갑시다. 오늘 미스테리도 할 거고요. 전승기 가서 야무지게 바꿨습니다. 등이 5년수가 24 울트라로 넘어갔어요. 성지 가서 야무지게 바꿨다고? 앱등이 5년쓰다가 24 울트라로. 나는 다음 폰은 폴드 6를 쓸 거야. 아. 폴드가 편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얘만 쓰다 보니까 뭐 더 뭔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이잖아. 폴드 만족도 너무 좋지. 그리고 방송할 때 라이딩 방송할 때 이만한 게 없지. 3,000개 쉬었어요. 아이고 벌구 형이 또 3,000개 바로 또 채워줬네. 고맙다. 3,000개 남았고 여러분들 내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저 그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와. 이게 여기 내비. 여기가 내비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치는 채팅이 나와. 그리고 여기 밑에 유튜브 뮤직 이걸로 음악을 넘길 수 있어. 어플 세 개를 한꺼번에 켜가지고 쓸 수 있는 이 기능. 멀티 윈도우 기능 때문에 내가 갤럭시를 쓰는 거고. 그리고 라이딩 방송할 땐 이만한 게 없지. 방송용으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내비하면 채팅하면 유튜브 뮤직. 어떻게 거치하냐면은 여기 뒤에 이제 SP 커넥터라고 뒤에 이거 보이지? 튀어나온 거 꽂아가지고 돌리면 돼. 꽂아서 돌리는 거. 그럼 이제 딱 고정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해서 보면서 가는 거지. 연구를 엄청 했어. 왜냐면 이런 방식의 어떤 라이딩 방송 자체를 어디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 바이크 타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엄청 연구를 했지. 아이폰도 플립이 나온. 근데 난 아이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이폰은 바이크 타면서 이 내비용으로 쓸 수가 없어. 손떨방 기능 자체가 바이크의 떨림 때문에 나가버려. 그러면은 카메라가 초점을 못 잡아. 그럴 때 삼성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면은 AS를 해줘. 무상으로. 손떨방이 나갔다. 그러면은 카메라 뭐 렌즈 잡는 그 저기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 해주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 해준대. 쓰지 말라 그래 오히려. 내비용으로 쓰는 폰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갤럭시 쓰는 거임. 이 형은 뭔가 폰을 잘 안 깰 것 같다고. 아, 폰 떨어뜨리는 거? 폰은 원래 사자마자 바로 그 저기를 해야 되잖아. 랄프는 왜 저 이런 거 안 쓰는 거야? 뭐 자막 같은 거 왜 아예 안 다네? 아, 달아드릴까요? 그럼 왜 물어보고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 나는 폰 사면은 범퍼 케이스 바로 사. 범퍼 케이스 바로 사고. 근데 그 범퍼 케이스 너무 비싸지. 예. 10얼마? 11만원, 12만원 이래버리니까 무슨 케이스 가격이 10만원이 넘어. 예. 그래서 떨구면은 떨궈도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나니까. 근데 이게 또 스크래치가 안 나면 무상으로 또 AS를 해줘요.
이 폴드 같은 경우 쓰다 보면은 가운데 줄이 그어지거든. 여기 안쪽 화면에. 어. 그래서 다 벗겨 놓으면 엄청 깨끗하지. 기사 하나도 없이. 어. 기사 하나 없이 엄청 깨끗하지. 열었을 때 이렇게 화면을 열었을 때 여기 가운데에 무슨 줄이 생기거든요. 쓰다 보면은 폴드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AS를 해준다니까.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AS 해줄 때 고객님께서 폰을 떨구셨는지 안 떨구셨는지 본다 이거야. 떨궜을 때 화면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힌지라 그래. 힌지. 폴드 쓴 사람들은 여기 이 부분 접히는 부분의 반대 부분 요 부분 요 모서리 부분들 요 부분들이 힌지라 그래. 힌지. 근데 여기에 기스가 가 있으면 AS를 안 해줘. 요 부분. 그래서 힌지 보호 기능이 있는 케이스를 써야 돼. 요거 요 부분. 이게 진짜 중요해. 폴드 쓰는 사람은 플립도 마찬가지. 대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면은 그립감도 쓰레기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내 폰이 235g인가 그래.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닌가? 300g인가? 300g이야. 맞아 맞아. 300g 가까워. 295g 막 이래. 엄청 크지.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면 폰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바지가 내려가. 예. 그래서 이 폰 주머니에 넣어놓고 뛰면은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려. 예. 대참사야. 그래서 폰을 따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목걸이식으로 해가지고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폰을 목걸이 메고 다니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테무에서 폰 가방을 샀어. 안방에 있어. 하얀색 갖고 와봐봐. 그래서 난 이제 외출을 할 때 어떻게 다니느냐. 폰 가방이 따로 있어. 거기다 이제 그 담배랑 라이터랑 신분증이랑 폰이랑 같이 넣어놓고 댕겨. 아니 아니 이게 이쁘잖아. 요거야. 약간 디키즈 느낌 나는. 굳이 굳이라 그러는데 이거 써본 사람들은 알 거야. 얼마나 무거운데 폰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밖에 돌아다닌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태권도 가방 같네. 이렇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다니는 거지. 담배랑 라이터는 여기다가 이렇게 챙기는 거야. 이렇게 다니지. 여기 가방 너무 만족스러운데? 잘 샀잖아. 너 뒤로 가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 베트남을 이제 일주일 뒤에 가잖아. 16일 날 베트남 가잖아. 베트남 갈 때 이렇게 다닐 거야. 귀여워 미치겠지. 베트남 가면은 여자들이 so cute. Are you Korean? 하겠지. 그러면 okay. Yes, I am. I'm Korean. You very handsome cute boy. I love you. 하겠지? I need you. 하겠지? 그럼 thank you. You're welcome. But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라고 하겠지.
I'm very famous Korean YouTuber. Are you YouTuber? Sure? Yeah, yes I am. (웃음) 이게 6,000원밖에 안 해. 너무 좋지 않아? 형, 베트남 여행 준비는 잘하고 있어? 준비 살 좀 풀어줘. 다 됐어. 베트남 준비는 태무에서 얇은 옷들 다 샀고, 태무에서 얇은 옷들 다 샀고, 뭐 짐 챙기 뭐 3박 4일이니까 비엔남은 이제 저 16일 날 갑니다. 아, 방송은 안 함. 방송 안 하고 유튜브 찍으러 가. 여행 영상 1년에 한두 번쯤은 하려고.